아, 예. 이쪽 논들은 지금 주인이 누군가? 그 내산이 정부자 있잖아요. 그 양반 소유로 돼 있을걸요? 노른자는 다 팔아잡혔구만. 그 송 사장님 광산 망했을 때요. 운전옥다 몇 마직이 남은 게 다라고 들었어요. 맞죠?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그 옛날에 비하면 반에 반도 안 되죠. 망해가는 옛날 부자 생각할수록 짜증난다니까.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혼사 앞두고도 내가 진짜 기분이 안 나, 기분이. 어허, 그만 좀 해둬. 네. 아유. 아유, 우리 영선이 어쩜 이렇게 자태가 곱니? 선녀가 따로 없다. 선녀가 따로 없어. 형님, 형님도 처녀 때 이렇게 이뻤어요? 수영이 부모님, 전에 오다가다 만났을 때하고는 달라. 이제 시부모님 될 분들이셔. 인사 큰절로 올리고 묻는 말에 낱낱이 대답 잘해. 아휴, 이 양반들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? 얼굴 좀 펴. 영선아. 뭐해요? 옛날엔 이 집 대문이 대궐처럼 느껴졌었는데 말이야. 이 집 대문 앞에만 오면 오금이절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. 옛날 당당했던 위세는 다 어디로 갔대요? 그러게 말이야. 아이고, 왔으면 들어오지, 못 드는가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어서 오게, 어서 오게. 아이고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그러지 않아도 만나고자 봤는데 늙은이 주책 부린다고 끼미 참고 있었네. 어서, 어서. 예. 들어가, 예. 들어가. 아이고, 반갑네. 아이고, 어여 들어와. 아이고, 참말로 반갑네. 못 오냐, 응? 네. 아유, 어서 오세요. 아, 예. 여기서 뵙네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오랜만에 뵙네요. 아주머님, 그대로네. 아이고, 그대로는요. 아이고, 저도 많이 늙었구만요. 아유, 어디로 올라와, 응? 영선이 집에 없어요? 아이고, 왜 없겠어, 영선아. 자, 어디 앉아. 아이고, 얌전해. 우리 영선이 참 곱죠? 아, 영선이 어렸을 적부터 고왔죠. 집에 한번 오나 기다리다 목 빠질 뻔한 거 아냐? 널 보고 싶었단 얘기야. 저 송 사장 얼굴 좀 보나 했더니 바쁜가 보죠? 예,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하네요. 아니, 근데 수영이는 왜 같이 안 왔어요? 그래요, 참. 수영이 왜 안 왔어? 아, 저 수영이 서울 갔습니다. 일이 좀 있었어요. 네. 수영이가 너한테 얘기 안 하던 서울 간다고? 아이고, 어여, 어여, 들어와. 아이고, 어이구. 들어와.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들을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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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앉아 계세요. 아이고, 웬상을 이렇게. 아이, 간단하게 좀 차리시죠. 아이고, 예?
귀한 손님 모셨잖여. 저 애들 들어. 자, 앉아. 자, 들자. 아, 먹어. 종태야, 어쩌려고 이리요? 인자는 곱기까지 끊고 굶어서 죽을 생각이요? 여자 하나 땜시 네 인생 망칠 작정이냐고. 아이고,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? 애비는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요? 나를 봐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. 정신 쫓게 차려, 이놈아. 자, 한 잔 더 받으세요. 아이고, 벌써 석 잔째요. 이러다가 취하겠네. 아, 좀 취하시면 어때서요? 밖에 나가 드시는 것도 아닌데. 우리 영감이 상진이 자네를 우리 준호보다 더 좋아하셨어. 알고 있는가? 아껴주신 건 잘 압니다. 자네 상업학교 보내준 것도, 상업학교 졸업하고 세무서 취직시켜준 것도 다 우리 영감 아닌가? 그래서 늘 어르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참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여. 상진이 자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. 자네 집은 행군만 많은 것이 아니라면서. 예? 화산시내 한복판 땅은 다 조 사장님 것이지요. 이 근동에서는 조 사장님 재산 딸 사람이 없습니다. 자넨 운이 참 좋은 것이요. 운만은 아니죠.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겠어요.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. 시장판에서 일순놀이 할 땐 고구마 하나로 점심 때웠고요. 허리띠 졸라매면서 돈 모았어요.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 들어가면서. 상진이 초복 있다고 소문났어. 자네 얼굴에 복이 붙어 있어서 상진이 부자 된 거요. 점쟁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? 제 관상에서 하관이 좋아 재물은 있다고요.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에 재물이 안 샌다는 말 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돈까지 맺게 될 줄 누구 알았겠는가. 윗대부터 섭섭한 것이 있다면 다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영선이 잘 부탁음세. 형님, 좀 들어오시죠. 왜 부엌에만 계세요? 어머니 계시잖아. 송금이랑 송금 엄마는요? 밥 먹고 있어. 아휴, 아무리 부자가 돼.